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전주와 울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전주로 가보죠. 민세장 앵커. 네, 전라북도의 택시 기본 요금이 4년 만에 최소 30%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 정책위원회가 기본 요금 인상안을 현재 3,300원에서 4,3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급등한 마당에 택시비마저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외 버스터미널 인근의 택시 정류장.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2019년 이후 연료인 LPG 값은 16.4%나 오르다 보니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손에 쥐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택시기사들의 하루 수입은 2017년보다 5만 원가량이나 줄었습니다. 수입이 15만 원 정도? 근데 거기서 이제 기름 뭐 넣고 쭉 하면은 뭐밥사 먹고 이렇게 하면은 뭐 10만 원 조금 넘어요, 하루에. 전라북도가 이 같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심사한 결과 4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요금 인상안은 현행 3,300원에서 1,000원 오른 4,300원. 거리 운임과 시간 운임도 소폭 인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도 반영이 되고 일단은 이제 택시 업계 운송 수익금 이런 것도 반영이 돼 있죠. 14개 시군은 이를 기준으로 다음 달 지역별 기본 요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과거 요금 인상 사례를 보면 시 지역은 4,300원, 군 지역은 5,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 지역은 지난 2019년에도 지리적 특성과 승객 감소를 반영해서 전라북도 인상안보다 700원을 더 올렸기 때문입니다. 인상되는 요금은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용자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네, 엄청 비싸죠. 이걸 자주 타게 되면 안 타죠. 오늘은 만 원이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 더 오르면 더 택시 타는 거에 주저하게 되겠죠.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푸념이 일상화된 고물가 시대. 택시비마저 30% 인상이 예정되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